간단히 별. 정말 이상하지, 그치? 아직도 통화 중이잖아. 아, 그렇지 참. 그런데 말이야, 타마야, 그건 어떻게 됐어? 예, 마루코, 통화가 길잖니? 적당히 하고 끊으렴. 네, 조금만 더요. 어? 뭐라고? 정말? 이런, 마루코가 통화 중이로구나. 어머니 전화하시게요? 노인의 일 때문인데 조금 있다가 하면 되지 뭐. 아유, 죄송해요. 아니, 괜찮다. 와, 그런 일도 있구나. 그만 끊으라니까. 너 혼자만 쓰는 전화가 아니라고. 아이, 미안. 엄마가 그만하라고 난리셔서 이만 끊을게. 그럼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안녕. 자, 끊었으니까 됐죠? 뭐야, 내가 끊으라고 그랬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렇지만 사실인걸요. 어휴, 춥다 추워. 너무 오래 있었네. 전화하느라 떨었더니 아랫목이 더 따뜻한 것 같네. 그러니까 전화는 용건만 간단히 하라고 그랬잖아. 그렇지만 엄마, 타마랑 전화하다 보면 얘기가 끊이질 않아요. 그럼 전화로 하지 말고 학교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참아요? 전화 요금도 많이 나온다고.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건 타마가 걸어온 전화니까 우린 땡전 한 푼 안 내도 돼요. 누가 돈을 내건 쓸데없는 전화는 그만! 너 때문에 할머니께서 전화를 못 쓰셨잖아. 노인의 일로 꼭 해야 하는 전화였단 말이야. 네? 진짜로요? 이제 전화 쓰셔도 된다고 알려드리고 와. 죄송해요, 할머니. 아니, 괜찮단다. 급한 용건도 아니었는데 뭘. 여보세요? 누구세요? 언니요? 있긴 한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언니한테 걸려온 전화예요. 난 괜찮아. 언니한테 알려주렴. 죄송해요, 할머니. 귀찮아. 알았어. 그럼 내일 보자. 안녕. 잠깐. 통화가 너무 길지 않아? 그랬어? 어차피 내일 학교에 가면 만날 텐데 만나서 직접 하면 될 얘기를 쓸데없이 전화로 떠들기는. 전화요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할머니도 전화 쓰시려고 쭉 기다리셨단 말이야. 뭐? 난 몰랐어. 전화는 언니 혼자 쓰는 물건이 아니라고. 명심해둬. 알았다고. 미안. 그만 좀 하렴. 네가 언니보다 훨씬 더 오래 전화를 썼으면서. 네? 엄마 그런 얘긴 좀. 이미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는 게. 언니의 잘못은 나무라면서 자기 잘못은 얼렁뚱땅 넘어가는 마루코였다. 뭐야? 너도 전화를 수다 떤 거야? 오래돼서 기억이. 내가 다 봤거든. 그럼 뭐야? 엄마한테 들은 잔소리를 나한테 퍼부은 거구나? 어쩐지. 아무튼 통화를 길게 하는 건 주의하자는 얘기. 내일에 신경 쓰고 너나 잘하셔. 얘들아.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잘 있었니? 그나저나 수화기가 잘못 놓였는지 한번 가보렴. 네? 제대로 놓여있는데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밖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어도 글쎄 계속 통화 중이지 뭐냐. 어머. 그래서 난 또 수화기가 잘못 놓인 줄 알았지. 정말 죄송해요. 네가 전화를 오래 써서 그렇잖아. 무슨 일 때문이셨는데요? 급한 일이셨어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모처럼 친구를 만나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계속 통화 중이구만. 그래서 저녁은 다음에 먹기로 하고 그냥 돌아왔단다. 그러셨군요. 죄송해요, 아버님. 거봐, 마루코. 이렇게 할아버지께 폐를 끼쳤잖아. 할아버지, 죄송해요. 친구랑 불고기처럼 맛난 저녁을 드실 수도 있었는데 변변찮은 집밥을 드셔야 해서. 변변찮은 밥이라서 미안하구나. 그럴리가. 나는 어머니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는걸. 진짜요? 솔직하셔도 돼요. 난 솔직하게 말한 건데. 이러다간 너희 수다 때문에 진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연락을 못 받을지도 모르니까 아무래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그렇지. 네. 이번 기회에 올바른 전화 습관을 익히는 게 어떻겠니?
올바른 전화 습관이요? 자, 어때? 아, 엄마, 이럴 수가. 오늘부터 용건만 간다니. 통화는 3분간. 3분이 넘어가면 1분마다 100원씩 용돈에서 받을 거야. 알겠지? 아, 너무해요. 시끄러워. 본래 전화란 건 용건이 있을 때만 걸고 용건이 끝나면 바로 끊는 게 상식인 거야. 아, 그리고 통화요금은 여기다 넣어라. 저 엄마, 상대편에서 걸려온 전화는 어떻게 해요? 전화요금을 안 내도 되니까 그건 괜찮죠. 전화로 수다 떠는 게 금지니까 건 전화든 걸려온 전화든 상관없이 안 돼. 이럴 수가. 하는 수 없지. 오늘은 우리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편하셨을 테니까. 근데 나랑 언니만 지켜야 하는 거예요? 뭐?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치만. 그래, 우리도 같이 해보자. 나야 뭐 전화 쓸 일도 거의 없으니까 괜찮다. 그러시겠어요? 죄송해요. 알았어요. 너무 길게만 통화 안 하면 되는 거죠? 물론이지. 너도 자신 있지? 치. 그 다음날. 그러저러해서 오늘부터 전화할 수 있는 건 3분뿐이야. 알았어. 그럼 나도 조심할게.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동안 실컷 수다 떨자. 있잖아, 어제 새로 시작한 일일 드라마 봤어? 나도 봤어. 정말 멋지지 않아?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잖아. 그건 그런데 넌 어떤 남자가 멋지다고 생각하니? 난 일단 키가 큰 남자가 좋아. 기왕이면 다리도 길었으면 좋겠고 손가락도 길고 발가락도 길고 허리도 길고. 아니야, 허리가 긴 건 취소. 아무튼 뭐든 일단 길어야 해. 그리고 또 얼굴이 잘생겨야 하는데 얼굴이 길면 싫어. 아, 그리고 너무 큰 얼굴은 싫어. 아, 머리가 길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와, 피곤해. 아무래도 오늘은 너무 무리해서 떠든 것 같다. 마르코, 전화 좀 받으렴. 아, 귀찮아라. 3분이랬지. 여보세요, 마르코입니다. 여보세요, 마르코? 난 미도리야. 아, 미도리, 웬일이야? 그게 이제 곧 밸런타인데이라서 부탁할 게 좀 있거든. 에? 뭔데? 실은 미치한테 초콜릿을 전해주고 싶은데 마르코 너랑 의논할 게 있어서 이렇게 전화했어. 뭐야, 너한테 온 거였어? 아, 그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참. 뭐? 벌써 다 알고 있다고? 고마워, 너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미도리. 근데 어떤 초콜릿이 좋을까? 내 생각엔 뭐든 좋아할 것 같은데. 역시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좋겠지. 마르코, 네 생각도 나랑 같니? 그럼 그럼. 자, 열심히 해봐. 그래서 부탁이 좀 있는데. 뭔데? 초콜릿을 만들 재료를 사러 갈 건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뭐? 나도 같이? 그래, 너라면 미치가 뭘 좋아할지 잘 알 거 아니야. 그게... 제발 부탁이야. 네 친구가 필요해. 알았어. 같이 갈게. 아야, 그럼 안녕. 그리고 같이 초콜릿을 만들자. 미치한테 전해줄 때도 내 옆에 있어줄 거지. 벌써부터 두근대는 게 너무 기대돼. 나도 두근거려. 그럼 이만 끊고 나중에 만나자. 간신히 3분 통과. 해보니까 어때? 앞으로는 너도 용건만 간단히 통화할 수 있겠지? 그치만 그 덕분에 가고 싶지 않은 쇼핑이 따라가게 생겼다고요. 싫어 싫어, 안 받을래요. 마르코, 도망칠 것까지야. 네, 여보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 받을 거야. 절대로 안 받을 거라고. 에잉? 뭐 하는 거냐? 숨바꼭질? 전화 받기 싫어서 꼭꼭 숨어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어머, 세상에. 네, 그럼 물론이죠. 전 괜찮다니까요. 아, 네. 어쩌나, 한참 걸릴 것 같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네요. 네, 네. 아유, 세상에. 아, 네, 네.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얘기 중이라고. 어서 저리 가지 못해? 어서 가. 아유, 죄송해요. 아,
아무래도 우리 집 제일 가는 전화수단은. 마르코와 할아버지의 시선에도 아랑곳않는 강심장 엄마. 그 후 얼마 안 있어 통화는 간단히 규칙은 소리 소문 없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았다.